2위 전주 KCC와 리그 1위 원주 DB의 대결. 1쿼터는 소문난 전체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잘못됐구나 이런 걸 알려준 경기였어요. 그렇죠. 아주 접전에 두 팀이 정말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쿼터 2점 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홈팀 전주 KCC가 2점 앞선 가운데 2쿼터 출발합니다. 박병호 제쳐졌어요. 외곽으로 뺍니다. 찰스 로드 중거리 골반 리바운드 따낸 박병호 아래쪽에서 이현민의 스트리시도 반칙이 선언됩니다. 이현민의 반칙 이 장면 이후에 여기서 스틸 시도를 한 차례 더 노렸는데 여기서 파울이 됐어요. 네, 스틸을 노렸죠. 에밋 선수가 나와 있는 이 쿼터입니다. 에밋하고 버튼 선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가면서 경기를 할 수 있냐 하는 것도 볼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버튼 선수는 송창용 선수가 치열하게 따라다닙니다. 외곽을 빼줬어요. 그러나 유노의 턴오버. 저렇게 도움 수비가 들어가고 로테이션이 이제 빨라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은 이제 버튼 선수 패스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금 실책을 범하고 말았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비하고 있는 성천용 선수였고요. 공을 잡지 못하게 하려는 수비였습니다. 뒤쪽으로 찰스 로드 쏘지 않았습니다. 성창용에게 전달. 성교창이 올려놨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온테 버튼 밀고 들어갑니다. 송창용이 막아 세워요. 캐롤아! 거칠 것이 없었던 디온테 버튼. 이제 점수는 24대 24 동점이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수비를 해도 자유투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죠. 아, 박병호의 반칙. 1위 싸움 붙네요. 선수들 간의 네, 그렇죠. 몸싸움이 굉장히 초반 치열합니다. 네, 그렇죠. 디온테 버튼 선수의 공격 장면인데 여기서 밀고 들어왔던 버튼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곧바로 반칙 박병호 선수. 이번에 작전 시간 요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코트에 엄윤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우리 흔히들 싸우면서 정든다라는 말이 있죠. 버튼 선수에게 두경민 선수야말로 싸우면서 정든 동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1, 2위 간의 치열한 경기인데도 이 두경민 선수 부상으로 함께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버튼 선수는 두경민 선수를 위해서 오늘 경기 꼭 이기겠다라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사실 코트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두경민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버튼 선수는 많은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경기 두경민 선수를 위해서 꼭 이기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TV를 통해서 이 경기 보고 있을 두경민 선수, 버튼 선수의 활약 눈 보고 계시겠죠? 네, 아민주 아나운서 이야기대로 디온테 버튼 선수 최근 4경기에서 정말 무르는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33.5점, 지난 LG전 개인 최대인 43득점까지 몰아쳤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에 사실 두경민 선수랑 버튼 선수가 경기 중에서도 의견 충돌이 좀 많았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두 선수가 그만큼 공격력이 다 같이 아주 화려한 선수들이니까 네. 그만큼 이제 충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은 이제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싸우면서 정들었다는 엄윤주 아나운서 말대로 두경민 선수가 오늘 안 뛰어서 굉장히 아쉬움을 이야기했었던 버튼이었습니다. 이현민이 공 잡습니다. 반패스로 전달. 안드레미 선수 공 잡을 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현민 선수가 뭔가 수비에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상모 감독은 그러나 크게 대치 않고 경기 진행시킵니다. 이현민, 찰스 로드. 로드가 여전히 공 잡고 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찰스 로드 뺏겼습니다. 가로채기 성공. 박병호 골 밑으로 윤호영 동료선 찼습니다. 쳐냈어. 또다시 가로채기. 반대쪽 이현민. 안드라임의 스크린 걸어줍니다. 스크린 반대쪽으로 이현민이 밀고 들어갔어요. 탑으로 찰스 로드 석점짜리 에어볼.
조금 지금 맞지 않는 공격인데 로드 선수가 저렇게 아웃사이드 나와 있으면 미들라인에 선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예, KCC가 지금 순간적으로 두 번의 공격을 아주 엉뚱하게 턴오버하고 지금 예, 조직적으로 좀 맞지가 않는 농구가 나왔어요. 원주대 미티언테 버튼 쪽으로 다시 공갑니다. 도움수비 앞에서 떠올랐습니다. 리바운드 따는 송창용, 이현민. 베이스라인 쪽에는 송교창이 있습니다. 칼스로드, 노진대, 송창용, 송교창에게. 박병호 수비에요. 미스매치 상황. 송교창 다시 공을 놓칩니다. 몸을 날립니다. 서민수. 공격권 원주 대비. 박병호 바운드 패스. 기어테 버튼 놓칩니다. 득점 실패. 좋은 찬스를 날리거든요. 안드라미 다가왔어요. 외곽으로 가로차기. 자신의 실수를 만회합니다. 그리고 윤호영. 그리고 윤호영이 날아갑니다. 교정. 자, 어이없는 에라가 지금 순식간에 세 개가 지금 KCC의 아주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안드라미 밀어붙입니다. 올려놨어요. 다시 넘쪽. 어쨌거나 에미 선수가 자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첫 번째 골이 터졌다는 것도 네. 예, 또 KCC로서는 좋은 징조라고 할 수가 있죠. 저 골 하나가. 그렇습니다. 버튼 쪽으로 찰스로드 선수, 송교창 곰수비 준비. 곰수비 들어옵니다. 반칙. 파울로 끊어냅니다. 여기서 디언테 버튼 선수가 아쉬운 득점 실패 이후에 실수만 해야 하는 어시스트 그러면서 속공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안드레미 선수도 기세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 안드레미 선수의 첫 득점이었습니다. 제트 준비하는 디온테 버튼. 제트 1구 성공 27-26. 아, 이 플래카드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DB를 디온테 버튼도 뭐 이름이 또 버튼이기 때문에 어떤 네. 또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오늘 경기 6득점짜리 만들어냈습니다. 골 밑에서는 벤슨과 로드 선수의 몸싸움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네, 전태풍 선수가 다시 나왔죠. 네, 그만큼 게임 조율이 조금 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전태풍 로드 스크린 이용합니다. 안드레미 쪽 버튼과의 대결, 안드레미 버튼 상대로 공을 놓쳐요. 가로채기 성공하는 디언테 버튼 선수입니다. 디언테 버튼 이번에도 놓칩니다. 공격권 계속해서 원주 DB. 자, 자존심 대결에서 에미 선수가 기분이 나쁘겠지만 조금 더 에미 선수 지금 신체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오지고지리고 레리고 급식체 말투입니다. 디언테 버튼 낮은 자세에서 한 손으로 던져놓습니다. 어느새 8득점째. 격차가 넉점차로 벌어졌습니다. 1걸음씩 DB가 달아나기 시작하죠. 안드라미 스피드 모브 그리고 던져놔요. 그렇죠. 에미 선수도 자존심이 강한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미 선수가 버튼 선수 앞에 놓고 1대1로 처리를 했어요. 예. 다시 디언테 버튼 던져놔요. 득점 인정. 상대 반칙. 거칠 것 없는 디언테 버튼. 이제는 10득점. 볼까요? 비슷한 패턴의 공격 계속해서 참 맞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속도 있게 네. 지금 공격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에미스 선수의 득점. 그리고 다시 버튼. 이 두 선수 이렇게 팀 내 스코어들의 대결이 볼만한 오늘입니다. 양쪽 팀은 그만큼 어시스트가 이게 하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들이에요. 8위하고 10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만큼 두 팀은 1대1이 지금 많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 자유투까지 석점 플레이를 만듭니다. 결국은 버튼 선수의 득점이 너무 폭발하게 되면 좋은 건 없어요, 지금.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들레인지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수비를 강하게 보강을 조금 KCC가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해봄직하죠. 교체 투입된 하승진 선수, 유성호 선수가 곧바로 파울로 끊었고요. 아, 송창현 선수를 빼주고 이정현 선수를 다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코트에 들어선 이정현. 아, 오늘 팬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예. 지금 빈자리가 거의 안 보여요. 지금 오늘 10,000 관중이 들어섭니다. 시시게임인데 이렇게 아주 10,000이니까 선수들 기분 좋겠어요. 와이드 오픈,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만체까지 석점포 성공이 후에만체. 역전 플라이 찬스의 전태풍입니다. 아, 지금 순식간에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어요. 이정현 선수가 저렇게 어시스트가 아주 날카롭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전태풍의 석점 성공까지 추가자까지 뽑아내게 되면 0점짜리 플레이입니다. 자투 성공. 순식간에 점수는 한 점 차. 네, 그렇죠. 그만큼 오늘은 어떤 체력 조절의 안배보다는 조금 더 이런 베스트 라인업으로 KCC가 가야 되지 않나 보여줘요. 백도 커딘 그리고 벤슨에게 내줍니다. 또 한 덩 로드 벤슨. 조금 방심한 사이에 아주 3대2의 게임이 전개가 됐어요. DBN은 버튼뿐만 아니라 로드 벤슨도 있습니다. 점수 석점 차. 찰스 로드, 이동, 앤드루 에밋. 에밋 선수가 공 잡습니다. 흔들면서 던져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원주 디비. 윤호영 버튼에게, 듀온테 버튼. 에밋 앞에서 뒤쪽 유성호. 올라갑니다. 석점포 두 개째 유성호. 이상범 감독도 미소를 보입니다. 이게 이제 게임을 하면서 유성호 선수가 저렇게 석점 자리를 자신 있게 올라가는데. 예. 자, 이거 말리기가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안드레미 속이면서 빼줬어요. 다시 오픈 찬스. 이번엔 이정현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됩니다. 첫 동작 이전의 반칙. 유성호 선수 이제 로즈볼 파울이에요. 유성호 선수의 석점. 아, 지금 벤치 쪽으로 사실 이 선수가 유성호 선수가 올 시즌에 석점 4개밖에 성공이 없거든요. 원래 대학 때도 그러고 이 포지션이 포스트맨이거든요. 네. 네, 그만큼 프로 이 DB에 오면서 자신 있게 외곽을 던져라 하니까. 네. 네, 유성호 선수의 이제 개발 작품인데. 자, 1구 성공을 하나 승진. 김팔로 얻어낸 1구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승진 선수 수비 전담으로 나와가지고 공수에서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도 성공. 두 개 모두 성공을 하나 승진. 자, 달라진 점이 저렇게 하승진 선수의 최근에 좋아진 자유투의 모습. 그렇죠. 네, 이런 것이 이제 향상된 하승진 선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스크린 이용해서 밀고 들어갑니다. 외곽 빼줘요. 유성호 다시 지체 없습니다. 이번에도 유성호! 세계의 석점포! 원주 DB 벤치도 모두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우리 시즌 석점 성공이 4개인 선수가 한 경기에 3개를 몰아넣었어요. 밴드백 패스! 턴오버 찰스 로드. 저런 것이 이제 상대방을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이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플레이오프에 사실 미친 선수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하는데 오늘 분위기도 사실 플레이오프 분위기예요. 그렇죠. 지금. 예. 그 분위기를 유성호 선수가 지금 석점짜리로 상대를 그럭비로 몰고 가네. 케빈 시도 공격권 원주 DB입니다. 앤드라이미스의 터치가 인정되면서 원주 DB의 공격. 그만큼 DB가 어떤 선수든지 찬스가 남은 저렇게 석점짜리를 던지기 때문에. 네. 예, 그만큼 수비에 대한 부분을 KCC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득점은 좀 많지. 로드 벤슨. 조금씩 격차를 벌리는 원주 DB입니다.
지금 유성원 선수의 활약으로 순식간에 9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유성원 선수 석점이 저렇게 세 방에 한꺼번에 터짐으로 해서 네. 분위기를 완전히 DB 쪽으로 바꿔지는 그런 아주 촉진제 역할이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투다자이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드 따는 철수로드 선수입니다. 43대 34. 앤드라이미 흔듭니다. 다시 수비 바꿨어요. 베이스라인 쪽 반칙! 그리고 득점인지! 하승진 선수의 어떻게 보면 오토매틱 스크린이에 예. 에미 선수의 바스켓으로 안샷까지 몰고 간 거죠. 아 지금 실점하지 않기 위한 유성호 선수의 파울이었는데 네. 결국은 득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유성호 선수는 개인 반칙 3개. 윤호영 선수를 교체해주고 있는 이상범 감독입니다. 그리고 에미 선수 석점 플레이. 다시 6점 차. KCC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스타팅 라인업이 나왔을 때 수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현태 박훈이 좁은 공간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자, 각이 없는 상태에서 버튼 선수가 저거를 매드를 시켜주네요. 그러니까 에이스가의 품격이 네,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DB가 저렇게 쉬운 것이 예. 손쉬운 득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미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득점 릴레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봐야겠어요. 아마 뭐 시종일관 이루어지리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결국 버튼 선수죠 또. 버튼이 끌고 와서 올려놓습니다. 디언테 버튼.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저렇게 이 판을 갖다가 전체적인 판도를 흔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버튼 선수가. 세 명의 수비를 뚫고 득점에 성공한 버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승진 쪽. 두 명의 선수가 붙었어요. 외곽으로 이정현까지 전달. 이정현 속였습니다. 그리고 올려놔요. 블락샷! 반칙 선언. 개인 반칙 4개째가 되는 유성호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성호 선수 개인 반칙 4개째인데요. 볼까요? 아, 이 과정에서 팔을 쳤다라는 네, 얘기군요. 그렇죠. 지금은 블락샷 같지만은 팔을 친 게 더 정확하게 맞는 거니까. 그러면서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에미 선수를 불러서 추승경 감독이 작전 지시를 하고 있고요. 자유투 1구 실파, 이정현. 아쉬운 전주 KCC의 팬들입니다. 47대 39, 8점 차.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50점 가까이를 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KCC도 수비가 잘 받쳐주질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버튼, 이번에는 석점 불발, 리바운드 따는 하승진. 이정현이 앞쪽을 바라봅니다. 높게, 찰스로도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정현. 속였습니다. 다가갑니다. 뒤쪽 하승진 밀고 들어갔어요. 득점 실패. 준비를 못하고 있었죠. 하승진 선수가. 박병우 전태풍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서민수 쪽에 찬스가 납니다. 석점 불발. 다시 이정현이 달려나갑니다. 안드레임씨 손 흔들어요. 블록킹 파울. 버튼의 파울입니다. 팀 파울로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KCC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이 장면에서의 파울이었고요. 두 선수는 울타전환수도 워낙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웃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트에 엄윤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무엇이든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 각 팀에는 농구를 진정으로 즐기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KCC 애니 선수, 항상 경기 전에 춤을 추고 흔히 말하는 스윙 넘치는 모션으로 자타공인 KCC의 흥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경기 떨리지 않냐는 제 물음에 단호히 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춤을 추면 출수록 전투력이 상승한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에 비해 동부 DB의 버튼 선수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은 농구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흥이 나고 팀이 지건 이기건 상관없이 항상 농구할 때 재미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경기에서도 그 미련 없이 코트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나가는 선수들은 자신의 일에 즐기고 있는 게 분명한가 봐요. 네, 어민주 아나운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에미스 선수가 시즌 DB 상대로 했을 때의 성적을 보면 평균보다 더 높은 모습,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상대한 4경기 중에 2경기를 30득점 이상 뽑아냈었던 안드레 에미 선수였어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아마 KBL 무대에서 가장 1대1을 잘하는 이 어떻게 보면 에미 선수였는데 네. 여기에 한 수 더 뛰는 이 버튼 선수가 와서 어떻게 보면 1대1의 이 판도를 아주 바꿔놓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영리한 여우 같은 플레이의 에미시라면 버튼 선수는 약간 늑대 같은 플레이예요. 네, 그렇죠. 네. 이 탄력이 더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아주 플레이도 다양하게 멀티로 갈 수 있는 게 또 이 버튼 선수의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버튼과 아밋, 그 에이스가나 대결도 오늘 경기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KCC가 공격력으로 맞받아 친다는 것보다는 네. 결국 수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에미슨, 이 버튼 선수는 도움 수비를 들어갈 때는 미리 들어가 줘야 된다. 네. 네, 그런 것을 조금 교훈 삼으면은 좋은 버튼 선수의 수비력을 통제시킬 수 있지 않겠냐 보는 거죠. 이번은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하는 이정현 선수였습니다. 자, 어차피 지금 버튼 선수가 포인트 가드로 나간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서민수 반대쪽으로 이동합니다. 놓쳤어요. 가로채기 성공. 이정현. 이정현 선수가 어시스트, 스틸, 득점 아주. 안드라미 석점포가 오늘 연습 때부터 에미 선수의 석점포가 림을 좀 외면하더니 아직까지는 안 터지고 있어요. 하승진의 가로채기 시도. 흘러나온 공. 이현민 선수가 라인 바깥쪽에서 쳐놨다는 얘기군요. 공격권 원주 DB입니다. 에미 선수가 자신이 있는 건 좋지만 결국은 저것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분위기가 조금 침체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곧바로 또 원주 DB 이상범 감독도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2초가 남았으니까 이 마지막 타이머를 다 쓰는 거죠. 네. 그러면서 원주 DB의 작전 시간 요청. 현재 47대 42의 스코어. 다섯 점 차. 하지만 오늘 경기는 계속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네, 그렇죠. 특히나 오늘 이 1위 팀 간의 맞대결답게 전주 실내체육관 관중 만원 관중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농구 열기를 느낄 수 있는데 매번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만큼 KCC가 또 방어적인 측면에서 네. 관중들이 오늘 이렇게 만원 매진이 될 만큼에 이렇게 찾아줬다는 것도 또 대단한 거죠. 그럼요. 네. 양 팀의 올해 성적, 원주 DB가 최근 12경기 12승입니다. 2018년에 12경기 12승 거두고 있고 득점 1위, 반대로 KCC는 8승 3패 성적인데 득점은 9위인데 실점 부분에 있어서 최소 실점 1위 기록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게 사실 12연승을 간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해요. 네, 전문가들이 예상을 할 때 DB의 전력을 이렇게까지는 평가를 하지가 않았었는데 네. 그만큼 이 DB의 전체적인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1, 2위 팀, 이 두 팀 간의 맞대결 성적은 2승 2패씩을 나눠 갖고 있는데 득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수치는 전주 KCC가 두 개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죠. 득점이 뭐 3위, 4위에 랭크될 만큼 예. 85.4점, 이 KCC가 84.3점, 그러니까 3, 4위에 랭크돼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제공권도 지금 두 팀이 아주 상권에 지금 랭크가 돼 있고. 스케이트를 타듯이 미끄러진 버튼,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은 평창동계올림픽 앞두고 스케이트 타는 듯한 그러니까, 느낌이었어요. 예. 그만큼 득점을 너무 쉽게 쉽게 올려주니까 아주 DB 선수들도 편안하다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반대쪽으로 이정현 탑에서 찰스러드 속였습니다. 밀고 가요. 하승진의 스크린 빠져나옵니다. 득점 불발.
버트리 공 잡습니다. 이현민은 스투시도 계속해서 달려나갑니다. 반대쪽 박병호에게 템포 조절. 샤클락과 게임 클락의 차이는 1초밖에 나지 않습니다. 전반전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주 DB 버트 이동 좁은 공간 빼줘요. 박병호입니다. 석점 불발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 49-42 7점 원주 DB가 앞선 채 마무리됩니다. 결국은 유성호 선수의 석점 3개 버튼 선수의 득점 원맨쇼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전은 어떻게 보면 주동권을 완전히 원주 DB가 진 전반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핫타임에 다시 오겠습니다.